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인 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아침에는 꽃샘추위로 다소 쌀쌀하겠으나 낮으로 갈수록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가 매우 크겠으니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의 흐름은 원활하지 못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호흡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제주도 서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 사이로 경기 0도, 광주 3도, 제주 7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7도 사이로 서울 14도, 충남과 부산 15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한낮 최고 기온 1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크게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잦은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인천과 양천 3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연천 13도, 김포 12도, 의정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과 밤의 큰 기온차는 계속되겠으니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남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평년보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봄꽃이 예년보다 조금씩 빨리 피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요. 3월 하순이면 전국적으로 화사한 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